위급이 널 만나고 난 많이 달라졌어.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지난주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왜 꿈의 다이어트 약이냐고요? 이 약만 있으면 체중이 쭉쭉 빠지거든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자, 진정하시고요. 위고비는 이렇게 생긴 펜 모양의 주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환자가 스스로 주사를 몸에 꽂아 약을 투여하는 방식이죠. 미국에서 2021년 처음 출시돼서 할리우드 스타, 대기업 총수까지 위고비를 애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는 그야말로 위고비 열풍이 불었는데요. 바로 그 위고비가 미국 출시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위고비의 체중 감량률은 평균 약 15%로 현재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치료제 삭센다보다도 월등히 높은 감량 효과를 보입니다. 체중이 100kg인 사람이 용법에 맞게 약을 투여했을 때 삭센다는 약 8kg이, 위고비는 약 15kg이 빠지는 셈이죠. 약 하나로 어떻게 체중이 이렇게 줄 수 있는지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평소보다 먹는 양을 줄여서 체중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위고비의 약 성분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는 호르몬을 흉내는 거거든요. 즉 약을 통해 식욕은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과 체중을 줄이는 것이죠. 이제 한국에서도 누구나 이 꿈의 약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건 아닙니다. 국내에 벌써 품귀 현상이 나타나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위고비는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인 사람이 투여할 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의 위험도 있는데요. 가장 큰 부작용은 약을 투여하다가 끊게 됐을 때 다시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고비 투약으로 체중 감소가 일어났을 때 체지방뿐 아니라 근육량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육 손실이 커질수록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될 수도 있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위고비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약 80만 원대로 미국 다음으로 비싼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만 치료제의 보험 적용에 대해서 약 39만 원의 위고비를 투여할 수 있는 일본과 대조적이죠. 위고비의 국내 출시 소식에 한국 사람들도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꿈의 약으로 불리는 위고비의 국내 상륙은 다가올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